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월 25일 21시 베르보이 가날에서 방영된 종합뉴스를 번역합니다. 아타캄스 집속탄에 부상당한 시민들 중 중상자들이 모스크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리코프의 중요 적표적에 대한 활공폭탄 FAB-2화 및 아흐마트 군대의 저격수와 드론 운영을 소개합니다. 신흥 헤르송 지역에 대한 도로 건설, 가스 도입, 주택 건설 현황 등을 이 지역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경제대국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800만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연금 대책과 관련되어 상페츠부르크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습니다. 12년간 구금되었던 줄리 아산지가 석방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될지 모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발레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레 페스티벌의 구체 내용을 잠시 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세바스토폴 해변가에 투하된 미국 아타캄스의 투하 당시 영상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집속탄들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지상 해변과 바닷물 속으로 비산 폭파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집속탄 파편이 지상으로 낙하하자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던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급속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는 자기 아이를 공중 집속탄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래 속에 파묻고 있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휴일을 맞이하여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시민들은 미군 정찰기의 위성 좌표를 수령하여 미군 관리하에 발사된 아타캄스 집속탄에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어린이입니다. 집속탄 투하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중경사 중 중상자들은 항공기로 급히 모스크바로 이송되어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 응급수술 중인 모스크바 종합병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집단서방의 명백한 시민 상대 폭격 증거로 사용될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보달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림 지역은 전쟁 지역이다. 그 어디에도 해변가에서 휴식을 할 수 없는 전투 지역이며 이 지역은 침공자들의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이다. 법적으로 공격의 하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텔레그래프 특파원마저도 포달락의 발언은 너무 나갔다. 점령당한 전투지역이라고 해도 어린이가 사망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변가에서 사망한 어린이도 침략 군인인가? 라고 포달락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서방 유럽이 자기들의 전략적 목표인 러시아 파괴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예의다. 러시아 외무부는 주로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이번 사건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항의하였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항상 터무니없고 과장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은 발표하기를 우크라이나는 지원 무기에 대해 스스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5발의 아타캄스는 미국의 관리하에 발사되었고 위성 공중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이번 작전에 동원되었다. 한편 미 국방성 제1호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1년 만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먼저 통화를 제의한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미 하원 의원은
이제 만일 플로리다 해변에 러시아 위성 정찰기에 좌표 연결하여 러시아 집속탄이 떨어졌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로버트 케네디 후보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쟁 확전의 빌미를 러시아에 주는 것이다. 하루빨리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금년 1월 우크라이나 포로를 이송하던 인류신 76 수송기를 격추시킨 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것이 최근 조사로 입증되었습니다. 포로 수송기는 4,000m 상공에서 하리코프에서 발사된 첫 번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피격되었고 두 번째 미사일은 수송기 근처까지 날아오다 자체 폭발되었다. 9명의 러시아 병사와 포로 교환 예정으로 수송기에 탑승하였던 65명의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이 패트리어트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이 영상은 하리코프 전선에서 처음에는 1500kg, 두 번째는 3000kg의 활공폭탄 팝에 의한 우크라이나 진지가 타격되는 영상입니다. 이날 러시아군은 수호이 34에 X-38 로켓을 동원하여 목표물 타격을 추가했습니다. 전체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는 더티밤 관련하여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사능 물질과 화학 성분이 들어간 더티밤 폭탄 개발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통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통령 실장 예르막이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재료 및 운송 등 모든 지원을 하면서 더티밤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더티밤 제조에 관여한 사람들과 기관은 예시한 그림 자료에 나와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흥 헤르송 지역의 주택 건설, 에너지 공급 개발 관련하여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설비의 재정비,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 신기술 농업 생산 관리도 이번 보고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국회 두마에서는 오늘 다게스탄과 세바스토폴 사망자 애도 묵념을 몇 분간 실시하였고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결의하였습니다. 상페츠르부르크 주지사와는 연금 보호자 관련 지원 대책과 재취업 현상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금년에 2회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대폭 인상된 것 이외에도 국회에서 추가로 연금자 지원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슈슈친 국무총리 주재로 3대 국책과제 수행 절차 합동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효과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경제성장을 모토로 설정하여 해당 중소기업들을 독려하고 2030년에는 러시아 경제력이 세계 4위로 진입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 시행 방법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